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인천 영흥도 지난번에 쭈꾸미 낚시 승선했던 그 경연피싱호. 오늘은 우럭 광어 외수질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이물입니다. 만조가 13시 4분, 1시쯤 되고 반조가 6시 56분이네요. 오, 그럼 계속 들물이네. 자, 날씨는 바람은 솔바람 정도가 있고 너울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뭐 먼바다를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모, 보통 몇 시간 나가요? 3시간? 어제는 조항은 좋았는데 바람하고 너울이 좀 많이 터졌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들놈하고 수역사로 그냥 왔습니다. 낚싯대는 꽂아놓고 터에 도착해서 채비 같은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자리는 저기예요. 아들, 가자. 가자. 이거 성태 낚싯대야. 혹시나 바다에 빠뜨려도 괜찮아. 편하게 쓰라고 준 거거든. 근데 혹시나 빠뜨려도 아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드랙을 너무 빡 장난없지 마시고 조금 풀어보세요. 큰 것들은 터지니까 많이 풀어놓지 마시고 손으로 당겼을 때 빡빡하게 풀릴 정도로 지금 놀래미는 금어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우, 우리 아들 거 싱싱하게 살아있다. 어, 잘 살아있어. 준비 다 하시고 동시에 같이 내리셔야 돼요. 중간에 어? 내리시고 엉켜서 낚시를 못하신다고. 아, 같이 내리시는 거구나. 바닥까지 쓰고 내려오세요. 수심은 35m 정도 들어가요. 찍으신 다음에 낚시하시는 요령은 한 두 바퀴에서 세 바퀴 담고 계시면 돼요. 어, 내려. 아들. 걸림만 유의하시면 되니까. 아들, 요 사이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 딱 끼고. 바닥 딱 찍히면 세 바퀴 감어. 아빠 찍혔어. 와, 35m다 진짜. 저는 전동릴 준비했습니다. 바낙스 카이젠 라이트 이러고. 모르겠어. 그냥 후둑후둑 하지 않을까? 아빠도 이 낚시는 안 해봤어. 바닥을 확인해서 하나 둘 셋. 아들도 바닥 한번 확인해봐. 어? 아빠 벌써 왔어. 오. 오. 한번 올리시는 분들은 내리지 마세요. 와. 뭐요? 안쪽에 냉장고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빼셔갖고 테이블 사이 드시라고 앞에다가 내놓으시면. 아들은 안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잘 감고 있어. 오, 사이즈 크다! 와, 씨. 오, 오, 사이즈 크다! 와, 대박. 오, 씨. 어, 개부러운 아저 35는 되겠다. 와. 예, 어, 고맙습니다. 와. 어, 고맙습니다. 이야, 크다. 사이즈 진짜 좋다. 오, 괜히 먼먼 바다까지 나오는 게 아니었어. 아빠 입질이 어땠어요? 그냥 툭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슬쩍 들었어. 하루 종일 담궜다 뺐다 계속 하나 봐. 아, 그래? 어. 아들. 힘내라. 살겠지? 어, 잘 살았어. 어, 이거 뭐야? 선바가 저절로 막 눌러지네요? 이거 봐. 성태야. 한번 선바 눌러서 바닥을 확인하고 또 두 바퀴 정도 감는 거야. 오, 새우 잘 살아있다. 신호를 맞춰서 동시에 같이 내리셔야 돼요. 뭐 다른 거 하고 계시다가도 낚시 내리라고 신호 내리면은 무조건 내리시라고. 그래야지 손발이라도 더 낚시하시죠. 아, 이게 뭐냐? 자, 똑같이 내려야 된다고 하셨어. 내려. 삐 하면 무조건 내리는 거야. 제가 조작법을 몰라가지고 여기 선바 대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반대로 눌러놓고 있었어요. 매뉴얼을 안 읽고 그냥 왔더니.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아, 왔는데. 근데 작은데? 아, 회사할 때 아들은 팔감기 시키고 저는 이거 하고 너무 좋은데? 오, 잡으셨어. 야, 4차 넘겠다 저거. 어? 아, 맞아. 아까 그 입질이 맞았어. 아빠 입질 받았었는데. 아쉽다. 형태야, 손은 팔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동시에 받침에 대해 준비를 하시라고. 삐 소리와 함께 동시에 내리세요. 삐 소리와. 삐 소리 나면 얼른 내려야 돼. 천천히. 천천히. 야, 크다. 와, 이거 크다. 뭔지 몰라도 놀래미였다. 우럭이다, 우럭, 우럭, 우럭.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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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이즈 좋아. 아들, 아들, 조심해야지. 이야, 짜식. 어, 아, 아빠, 이거 없어. 아, 아들하고 동스코어네, 이거. 아빠, 나는 일단 내려, 돼? 어. 내려, 내려. 아빠, 나머지 한 마리야? 테이블 타이 채워야지. 아, 정신이 없다, 성태야. 그렇지. 이야, 짜식. 야, 아빠 거 다 훔쳐가지 마라. 아빠도 잡았다. 아싸. 멀미 안 하니 다행이네. 작다. 그래도 면방생은 되네. 낚싯대를 꽂아 꽂고 풀을 바닥으로 쭉 내려. 오, 아빠 거 괜찮아. 선장님이 포인트 내주시는데 그 시간 안에 빨리 끼워야지 내리지. 이게 되게 급한 낚시다. 자, 아들 잠깐 이동 좀 할게요. 이렇게 이동할 때 고기 손질 하시고 고기 빙장하실 분 하시고 초기 준비하시고 얘를 당겨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딱 맞잖아. 아들 종이봉지 같은 거 나눠주실 거? 망 같은 거 세호야 부탁해. 느낌이 온다, 그지? 그래, 약간. 어. 아니면 그냥 펌이야. 어. 잘 잡는데, 아들? 잠깐만. 오, 겨울옥이야. 50cm. 오. 우와. 우와, 아빠 팔뚝만 했어. 우와, 저. 우와. 아들, 우리가 잡은 거 새끼야. 우와, 진짜 크다. 잘 봐, 아들. 선발을 누르고 새우 담그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와, 진짜 크다. 와, 5점 돼 또 5점. 와, 진짜 되겠죠 5점. 이모,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네, 여기다가 넣는 거지. 이렇게 갖고 와. 타이 색깔을 기억해야 돼.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그지? 검은색, 빨간색. 괜찮아, 아들 좀 잡을 수 있어. 동시에 내려. 내려. 우리 둘 다 새우 싱싱한 걸로 바꿨어. 밑걸림 있다, 밑걸림. 밑걸림 있어. 작어. 야, 얘 떨어졌다. 어, 안 떨어졌나?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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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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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어. 좋았어. 쭉 계속 그렇게 감어. 어, 어, 작어. 오, 오, 안 작아, 안 작아. 계속 감어, 계속 감어. 아, 아들 대단하다. 아이고, 이건 작다. 기다려. 들어 올려서 손으로 잡어. 그래, 그래, 잘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손톱, 손톱, 어, 어.
선발을 내리면 되지 아들. 여기 엄마가 사온 거랑 내 거랑 너무 차이 난다. 네 팔, 네 팔도 굽다.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힘들어 아들? 아, 팔이 좀 아프네. 어, 쉬어도 돼. 안 돼. 괜찮아, 쉬어도 돼. 안 돼. 와, 벌써 10시야. 진짜? 어. 아빠 우리 12시에 간다고? 그럴까? 한 2시간 더 있어야 될까? 아, 호태야, 아빠 쭈꾸미 안 가져왔어. 그거를 왜 가져와야 돼? 쭈꾸미가 잘 물거든. 안 가져왔어. 와. 아, 아빠 그거 믿고 있었는데. 다섯 마리씩만 잡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자. 우리 지금 세 마리씩 잡았지? 아니야, 나 우리 네 마리씩 잡았다. 어우, 손태야 네 마리 잡았나? 아니, 아까는. 에이, 굳이. 이만한 건데 뭐가 안 잡았다고 치지. 뭐. 잡아, 추를. 추를 잡고 선바 누르고 새우 담그고 선바 누른 상태에서 추를 담그고. 그렇지. 중들물일 텐데. 작은 녀석이다. 아주 작은데? 자기 체비를 보시고 뭐냐? 힘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보등어요? 오, 아이 놀래미 진짜. 안돼. 와, 어, 알배고 있네. 네. 아, 크기도 하지. 어쩐지 손맛이 좋더라. 오, 와, 그만 좀 해봐. 아, 이해를 못하네. 살려줘. 자, 와, 진짜 크다. 근데 알배 있죠? 네, 자. 어, 빨리 갖고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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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놀래미 잡았대요. 야, 너도 잡을 수도 있다. 어우, 손맛 되게 좋았어. 막 올라오는데 막 몸부림치고 릴링이 한번 멈추고 막 그랬어. 구두도 많이 했어? 어. 근데 아빠 올리면서 어, 직감했어. 오빠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야, 학교 안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엄마? 엄마한테 이른다. 근데 영상에 녹음 다 돼. 놀래미 잡고 싶다. 야, 놀래미 금어기 때 우럭배 타가지고 놀래미 잡으면 꽝주사 소리 들어. 오빠 옛날부터 꽝주사 소리 들어. 야, 너보단 아니거든? 아니, 나는 그래도 어법 있잖아. 어, 좌대에서 꽝 쳤잖아, 엄마도. 아, 그래도 갑옷은 내포에 담았잖아. 아, 아빠보다 뭐, 큰 거. 운 좋은 거지, 이거. 와, 50m에 50m. 40m, 45. 오우, 와. 오, 광어 나왔어. 광어? 어, 여기 광어 나오는 데인가 봐. 광어는 입이 약해서 그냥 들다 보면 덩치가 큰 무겁잖아. 그럼 툭 터져버려. 진짜 큰 것만 얘기하세요. 광어가 뭐 10m 정도 됐다 그런 것만 얘기하세요. 어? 내가 어떻게 와, 뭐냐? 이거 광어 같다? 어우, 뭔데? 아빠 들에 풀어놨어. 너 감아봐. 어, 수심이 깊으니까 무겁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아니야 아니야. 사자? 이거 그냥 들어도 돼요? 우와. 와 이거 와 개오름이다. 와 이런 와. 와 이거 이상했어. 광어인 줄 알았어요. 선태야 아빠 추 좀 받아줘. 예. 아빠 나도 같이 찍어. 어 그래. 그래. 어 아빠 괜찮아? 괜찮아도. 야 이거 살려가자 아들. 와. 어? 살려가자. 아 46, 7? 16? 46? 어 자 아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자 자 와 됐어 됐어. 와 아들 우리 한 건 했어. 아들 이거 꼭 살려가서 회떠가자.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오 파이팅. 여기 큰 거 있어 아들. 똑같이 내려야 돼 똑같이. 저 외수질도 처음이지만 우럭광어 외수질은 처음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 초보한테 저런 게 나옵니다. 와 수심이 깊어. 또 물었어. 어? 감어봐 감어봐. 감아 감아 감아. 어? 그래? 아 이거 감아 그러면. 자. 아, 오케이. 터뜨렸다. 파이팅! 파이팅! 오, 적지 않아, 적지 않아. 코, 코, 코. 오, 야, 야, 야. 아니지, 네가 잡은 거야. 썸바 내리고, 봉돌 잡고. 오, 오. 아, 아들, 우리 오늘 성적 되게 좋다. 손맛이 어땠어? 약간, 보면서 약간 가만히 뛰는 건데. 얼른 내려. 자식이 또 자리 탓하네. 지가 안 잡히니까 자리 탓을 해? 아, 너 맨날 그러잖아. 아, 아빠는 심하게 자리 탓 안 해. 아빠는 자리 탓은 하잖아. 어, 전에는 그랬어. 아이, 지금은 안 하지. 저 우리 아들 큰 걸로 한번 끼워줘 봐야지. 입걸렸어. 어? 설마 입걸렸다고? 응. 또? 아니야. 채비 많아 아들. 홍태야 조심. 재밌어? 응. 와 저거 우리가 잡은 거야 홍태야. 아빠는 절대 아빠 혼자 잡았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아들이 옆에서 같이 파이팅 해주고 같이 있어서 아빠 잡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오늘 팀이야. 우와. 어? 지금 해요? 이렇게 여기다 한쪽에다 퍼서 여기다 앉히는데. 해식이 안 이뻐가지고 이거. 밥이 점점 많아. 알았어요. 나 좀 먹을 것도. 맞아 맞아. 아들. 배에서 먹는 밥 맛있지? 응 맛있어. 아 아드님은 선장 처음 타시는 처음 타는 거예요? 아니요 먼바다는 처음 나오죠. 아 그나마 많이 안 꼴랑거리는 나이. 먼 먼바다는 원래 많이 꼴랑거리는 거죠? 아니 근데 날씨 좋은 날은 또 꼴랑거려요. 응? 삼촌이 주신다. 얼마나 줘? 일단 이빨이 좋고 그런 다음에 남기면. 아니 아니 아니야 딱 봐도 형 우리 체급이요. 건강한 거.
그만큼 많이 다 먹으면은 아니고 먹다가 배부르면 남겨. 두 개 더 줘? 두 개. 괜찮아? 두 개는 매워. 매워? 고맙습니다. 메추리알이랑 있으니까 이거. 상태야. 추를 잡아야지, 추. 자, 찍으시고, 세네바퀴 잡으세요. 한 2m 정도 될 거예요. 세네바퀴 정도. 성태는 세바퀴 정도 가봐. 내려. 바닥 찍고 세바퀴, 네바퀴. 성태는 세바퀴 가면 돼. 이거 고기업이라. 좀 풀어놨어. 낚싯대 꽂으시고 풀을 바닥으로 내리셔야 돼요. 바닥으로 대령대로 빼달라고. 선태도 느낌 조금만 이상하면 들어봐. 아, 이렇게 아, 놀래미 같아 진짜. 놀래미 나오세요. 후둑후둑 하는 거 보니까 놀래미야. 야, 끝까지 우두구두거린다. 이거 놀래미인데, 이거. 에이. 어? 오록이네? 왜 아빠만 이러지? 아들, 너 자리 바꿔서 일해, 임마. 지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민감해. 엄청 민감해. 그래서 조금만 살짝 들어보고 이상하면 바로 그냥. 오, 안 적다. 안 적다, 아들. 아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어우, 제대로 후킹 됐어. 헌터야, 바닥 찍었어? 됐어. 가마. 됐어. 그렇지, 감어, 감어, 감어. 그거거든. 야, 크다. 천천히 감어, 천천히. 아니야, 아니야, 계속 감아야 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감어. 계속 감어. 괜찮아. 설령 털렸어도, 털렸어도 계속 감는 거야. 계속 감아, 계속. 오, 괜찮아. 그래, 그래, 그래. 봉돌 잡고, 봉돌 잡고 끌어올려. 이야, 크다, 아들. 그렇지. 이거 잡아. 아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바늘 빼야지. 좋아. 제대로 잡았어. 원래 제대로 호킹 되면 팔 아픈 거야. 아빠가 성태 새우 활 새우로 바꿔줄게. 아빠 살았어. 성태 것도 살았더만. 오, 막판에 우리 아들 한 건 했어. 됐어. 오,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뭐 풀린 바이트야.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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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어. 그렇지. 야, 이거 크다. 야. 아들 버저비터 하는구나. 계속. 어? 야, 이거 광어 아니냐? 너? 아빠 단말이 왔어. 야, 근데 니건 상대가인데. 아빠 거랑 니거랑. 아빠 빨리 좀. 뭘 아빠 빨리 좀이야. 천천히 감어. 그게 바로 손맛이야.
이야, 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자식, 와, 그래, 살짝 남는구나. 이야, 자식 저거. 와, 와, 아들 살짝 잡았다, 진짜. 이야, 씨. 이야. 한 바퀴 이렇게 잡을 때 이리와 아들. 이야 아들 축하하네. 한 칸 했어 아들. 이야 짜식. 이야 어떻게 초등생이 개울옥을 잡냐. 이거 냉장고에 넣어. 준비들 해보세요. 벌써? 아들 너 뭐 할 거야? 자 갈무리 잘해. 뭐가 나올지 몰라. 와 나 아빠 너 드래플린데 깜짝 놀랐어. 드래플린 잘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이 정도가 딱 좋아. 내려가는지? 어 저쪽으로 그렇지. 엉키지 않게. 바닥 한번 찍고. 어, 됐어. 반 바퀴만 더 가봐. 아이고. 어우, 너 뭐냐? 너 왜 그래? 신난다! 너 왜 그러냐? 아 진짜 이번에 좀 확장하는 예상도. 아 에이 아빠 뛰겼어. 형태야 리를 잡아야지. 리를 그렇지. 오 괜찮아. 와 짜식 야마 니가 다 잡으니까 아빠 잡을 게 없지. 추를 잡고. 추를 잡고. 또 찍어. 그렇게 들어. 하나, 둘, 셋. 오, 광어 나왔다. 오, 광어 잡으셨어. 근데 아빠, 광어는 무조건 찔찔 필요해? 이제 저거 물고기 정리해야 되는데. 이 다음번엔 케이블 타이 하자. 선수일정을 이동해서 마무리시켜요. 마무리시켜요. 이동할게요. 고기 정리해야 돼. 아들? 어? 책이 다 가져가? 어. 가능해? 와, 이게 되게 잘 잡네, 짜식이. 이놈! 이거 케이블 타 있으면 하나 넘어. 다 썼어, 우리 이거. 너 너무 잘 잡은 거 아니야? 너무 잘 잡은 거 아니야? 제가 어묵이 조금 있어요. 어, 어묵이 좀 있는 거 같아. 봐. 집중하니까 물지? 너무 빠르셔. 나도 정원차 있어요. 들켰어. 선생님 보고 계셨어. 보고 있다. CCTV 닮았구나. 아들 오늘 팔 떨어지네. 네. 네. 아빠 다음에 또 와요. 야. 어? 아 먹었다. 아빠 이거 지금 방송 다 녹화되고 있어요. 큰 놈으로.
차 좀 보러 왔어. 아, 30cm예요. 딱 30cm요? 예예. 아, 이거 90cm. 예예. 이건 30cm. 몇 바퀴 되죠? 얼마 정도? 바닥에서 한 바퀴 반, 두 바퀴?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약간 끊을 때도 있어요. 거의 바닥이네요. 그러면. 예예. 다들 준비해. 어우, 새우가 싱싱해. 아들 엉키면 자른다.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도 앞에 제 사진 먼저 찍으실 분들 인터뷰 찍어주시고, 앞에다 다른 분 다 찍으시고, 거기 잡으신 분은 앞으로 갖고 오세요. 사이 표시해갖고 앞에서 사진 한 번만 찍고 바닥에다 보여주세요. 그래 보는 거. 오우, 야, 넌 뭐냐? 어, 오우, 야, 지구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감호, 감호, 감호. 야, 너 뭐야? 참, 뭔데? 아, 나 참, 나. 광어 아니면 개우럭이다, 임마. 와,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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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아. 자, 아빠도 왔다. 저는 작은 거. 오, 뭐야? 야, 너 아빠보다 더 컸어. 오, 씨. 와, 대박. 야, 야, 뭐냐, 너? 아, 나 진짜. 아, 짜식이 이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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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어 나왔다, 대광어. 진짜 돼, 진짜. 와, 막판에 진짜. 야, 너 뭐야? 어우. 같아. 아이고. 아빠 면방생이다. 와. 아, 7자. 7자 조금 빠지네. 7자네. 저 위에 걸려있으니까. 예, 이거 누가 안 믿겠는데. 와, 너 뭐냐, 진짜. 야, 저거보다 가끔가 봐. 어이, 짜식이. 갖고 있어. 오늘 이거, 큰 이거. 것만 두 마리 잡네. 와, 그러게. 이야, 이모, 흥분했어. 외국보다 더 크다. 와, 대박, 진짜. 야, 더 크다, 씨. 예! 아, 치사하게, 진짜. 아빠 따라서 치사를 하나 더 싶다. 그냥 호기심으로 약간 들어봤는데, 뭐가 툭툭 쳤는지. 아, 오늘 다 그랬어, 큰 놈들. 진짜 많이 잡았어. 어. 아르케 채널 하나 좋아? 네. 알람 설정까지. 네. 삼촌 말씀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 어, 약간 솔깃한. 솔깃하긴 짜시야. 너 진짜 장님 문고리 잡은 거지. 야, 초등생이 옷자를 어떻게 잡냐? 내가 아빠보다 더 크다. 아, 짜식이 이게. 와, 강호, 와, 멋지다, 강호. 와, 진짜 크다. 진짜 멋있어. 야, 사이즈도 괜찮아. 아빠, 저 큰 거 하고 가야 돼. 오! 이쪽으로, 아빠 이쪽으로 던져. 많이 잡았다, 우리. 그러게. 저희가 오늘 12리터를 갖고 왔습니다. 저도 아들내미도 꽝조사라 적당히 잡을 줄 알고 여기 못 채울 줄 알았더니 어린도 없어가지고 차에 다행히 24리터짜리 쿨러가 있어요. 거기도 얼음 넣으면 만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둘이 잡은 거지만 사이즈도 좋고 선장님 마인드도 좋고 정현피 CMO와 함께 했습니다. 어우, 저희 오늘 손맛 징하게 보고 가요. 제가 47, 아들내미가 1cm를 하나 앞섰네요. 48짜리 한 마리 나왔고 막판에 졌습니다. 제가 오늘 물때가 좋아가지고 먼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들내미가 너무 좋아하네요. 초등생도 개구럭 잡을 수 있는데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거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그랬어요 저희. 아들 다음에도 또 올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